갈래? 난 어디든 좋아 언제든 좋아 Every day is a new day 배고파 먹방 쿡방 뷰티 블록 Whatever you want 신쿡 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저는 지금 속초에 와 있습니다 봐도 봐도 진짜 힐링되는 기분인데 제가 여기 온 이유는 앞에 광고 영상이 붙었잖아요 속초 청년몰 갯배 ST와 전통시장 광고인데요 여기가 청년 상인회분들이 모여가지고 광고를 하나하나 써가시는 건데 먹거리도 있고 공방들도 있고 그리고 제가 안에 살짝 들어가봤는데 엄청 크게 꾸며졌어요 오늘 특별 게스트가 있어요 10월 말에 공개된다는 그 찡찡이 형 오늘 공개가 될 거예요 일단은 들어왔는데 밥부터 먹어야겠어 너무 배고파요 이 형 소개는 이따가 밥 먹으면서 해드릴게요 이거 맛있겠다 스페셜 치즈 오믈렛이랑 네. 개딱지장 치즈 볶음밥 옹심이? 옹심이 나쁘잖아 봐라? 뭐? 밀가루로 만드는 거야 옹심이 뭘로 만들어요? 아니, 아 그래 감자 감자는 감자. 어떻게 밀가루 야 감자랑 밀가루랑 비슷해 느낌은 네, 옹심이 하나 주세요 그 다음에 볼 스테이크 이거 하나 먹어보자 스테이크? 부추썰로 주세요 부추썰로 드릴까요? 네 잘 좀 들어봐 지금 잘 들고 있어 손이 떨리는데 벌써 아니야 운동하는 사람이야 그런 얘기하지 마 잘 있잖아 짠 오. 거기 다 좋은데 슬슬 앉을까? 무거운 건 아니고 아니야 무겁다고 느껴본 적이 없네 손이 떨리는데 아니야 얘가 딱 해지고 배고팠어 나도 진짜 그래? 네 내가 다 먹어야겠다 우리 싱크이가 간 사이에 제가 최대한 많이 먹겠습니다 그냥 반이 없어졌는데? 뭔 소리야 여러분 고기에 반이 없어졌는데요? 너 샐러드 좋아하잖아 샐러드 많이 먹으라고 내가? 응 언제부터? 잘해볼게 호박인가? 고기다 고기 고기미는 일단 이렇게 생겼고요 뭔가 쫀득쫀득한 떡국 먹는 것 같아 타피오카 펄 큰 느낌 너 뭘 좀 아는구나 뭔가 김치랑 먹어줘야 되거든 이게 같이 바닷바람 맞으면서 따뜻하게 좋구만 그니까 이게 좀 감정이 있다 뭐야? 네? 지금이다 마지막에 뭔가 푸짐한데? 아니 근데 형 소개 안 돼?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그 찡찡이라고 불리던 사람인데요 윤산이라고 하고 밥 먹으러 왔습니다 직업은 어떻게 되시죠? 직업은 가수... 배우로 하겠습니다 네 아 그래 고를 수 있다면 굳이 고를 네. 수 있다면 배우로 하겠습니다 최근에 웹드라마를 아유 나오면 꼭 같이 봐야 돼 빵 안 먹는데? 왜? 양심상 양심상? 이거 다 먹어놓고 빵을 안 먹으면은 한식이잖아 너무 해피하지 않게 들고 온거 같아 나 안 먹었어 어이구 그랬어요 나는 옹심이가 오히려 제일 나았던 거 같아 뭔가 공깃밥 추가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된다 잊지 않았어? 그래? 아빠 형이 좀 뭐야 이거 밥 먹고 싶다 할 때 딱 뛰어갔다 와야지 아유 고맙다 자 형 먹는 거는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이제 밥도 먹었겠다 공방을 보러 갑시다 형 너무 이쁘다 이런 거 여자친구 사줘야 되는데 없으니까 가자 아 징그러 징그러 너 닮았는데? 이건 얼마예요? 이거 왜 나 거기 봐 이쁘죠? 사 이거 얼마예요? 6,000원이요? 얘한테 6,000원 살짝 그건데 딴 것도 사도 돼? 아 가게 다녀오세요 여기가 진짜죠 제가 봤을 때 속초에서 가장 자랑거리가 여기인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는 제가 가지고 싶은 거 얘기할 건데요 사실 이 정도 사이즈는 돼야죠
안 파는 거죠 이거? 가격 측정이 되나? 여기서 제일 싼 게 뭐예요? 비싼 게 뭐예요? 얼마예요? 4,500원. 아니 그 제일 이게 뭐 오지도 않잖아. 오늘부터 먹으려고 못 먹는 가금 쳐다도 보지 마. 뭔 소리야, 지금 살 건데 그거 뽑는 거죠? 네, 그럼 매진이 돼서 매진이 됐대. 아쉽다. 다녀오겠습니다. 아니 삐졌어. 안해, 밥 아니면 안해.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마지막 가게구만. 이것도 뭐 다 직접 다 만드시는 네, 거예요? 네, 하나하나 다 핸드메이드예요. 어, 형 여기도 반지 있어. 어, 더 이뻐. 어, 형. 형 지금 바다 갔다 올게. 저 이거 흰색으로 해주시고요. 릴렉스 되는 약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 샀어요. 반지도 선물 받았어요. 다 맨날 잃어버리는데요 뭐. 시설도 이제 지어진 지 얼마 안 돼서 너무 좋았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있었고 아기자기한 소품들까지 너무 다 귀여웠어요. 손 떨리는 거 보이세요? 첫째 날은 청년몰 갯베스티에서 이렇게 즐겨봤고요. 둘째 날에는 중앙시장에서 이제 먹거리 먹방을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내일 만나요. 안녕. 안녕! (목소리) 저희는 이제 시장 왔어요, 시장. 어? 어? 맛봐도 돼요? 네. 어, 감사합니다. 어때? 홍새우튀김, 망새우튀김. 정말 맛있는 거예요. 먹으면 깜짝 놀랄게요. 그리고 홍게튀김이라고 게살로만 만든 건데 이것도 정말 맛있어요. 세 가지 그럼 같이 섞어주세요. 알겠습니다. 대한민국을 한번 내시면 새우 강정을 하나 섞으시면 되십니다. 네, 대한민국! 알았어요. 껍질 있는 걸로 먹고 싶어요? 껍질 없는 걸로 먹고 싶어요? 지금 넣는 거 아니에요? 응. 사실 거짓말 못하잖아. 여긴 진짜 맛있어. 사장님이 울면서 대한민국을 외치고 계시고 서비스가 모든 테이블에 나가요. 뭔가 정이 넘친다. 눈은 꼭 그렇게 개슴츠레하게 떠야 돼? 오리지널을 먹어야겠죠? 보통 맛으로. 남편 바로 나왔어요? 안녕히 계세요. 뜨끈한데? 어, 뜨끈해. 방금 이제 상자에 담았나봐. 매운맛은 신라면보다는 좀 맵고 불닭보다는 안 맵대. 그래? 그럼 매운 거 시킬걸. 오리지널을 먹어보고 싶었어. 아, 그거 왜 기준을 너한테 맞춰? 동생한테 양보를 해야지. 오픈을 해주시죠. 네. 이렇게 뭐. 맛있구만? 기본적으로 매콤함이 있네. 약간 옛날 스타일의 튀김 반죽? 근데 식을수록 얘가 더 쫀득해진다. 옛날 양념치킨 맛을 드시고 싶으신 분은 오리지널 시키시고요. 물리지 않게 다 먹고 싶다. 매콤한 맛 시키셔도 됩니다. 제가 속초 청년몰 갯배 SD와 중앙시장 먹방 여행이 끝이 났는데요. 근데 아쉬운 게 공사 중이어가지고 다 오픈된 걸 못 봐가지고 그게 좀 아쉬웠어요. 그 인테리어가 세련됐다는 거지? 어, 네 맞아요. 깔끔하고 좋았어요. 근데 이 영상이 올라가면은 이제 공사가 끝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꼭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청년 상인회 분들의 노력과 정성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꾹 눌러주시고요. 신쿡이 먹어봤으면 하는 음식이나 만들어봤으면 하는 요리 있으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신쿡 많이 구독해주시고 그럼 저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목소리) 같이 갈래? 난 어디든 좋아.